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수군 대사전 53번부터 5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흑이 둘 차례인데요. 이런 돌이, 이런 행마에서 막 끊어지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최선의 수를 제가 한번 알려, 그냥, 이런 식, 여기를 나가야겠죠, 일단은. 단수치고, 아까 이게, 변화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흑의 최선의 수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쪽을 뻗는 거죠. 이건 맞보기를 노리는 거죠. 일로 단수 치는 거랑 열로 축으로 열로 축으로 잡는 거랑 두 개. 그러니까 백두 그수를 양쪽을 다 방지하는 수로 젖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읽기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이제 이런 수순이 나와요. 자, 여기서 백은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잡을 수는 없죠. 지금 이게 축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끊는 수가 있어요. 끊는 수가. 그러면 흑은 놓고 백은 돌릴 때. 자, 흑이 이걸 계속 나가면은 일단 백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도 잡고 이쪽도 잡고. 그쵸? 이건 양쪽이 다 해결되는, 흑이 뭐 중앙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면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 형태에서는 그냥 따먹는 게 좋고요. 백이 단수 칠때 이으면 됩니다. 그럼 맞보기죠. 자, 백이 여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자, 얼핏 보면 축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축이 됩니다. 단수, 단수. 나가면 돌려치기가 됩니다. 이렇게. 따먹으면 단수 치고, 요런 식으로.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 일로 잡아도 되고. 그래서, 백이 끊었을 때는, 백이 돌려칠 때는 나가는 수보다는 따먹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고, 이걸 잡을 때, 이걸 잡으면은 이제 나는 이걸 잡아야죠. 이것도 얼핏 보면 축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축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 수를 확실히 아셔야죠. 따먹으면 돌려치기가 돼서 이게 양쪽으로. 자, 요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로 나가고 나갈 때, 맞보기로 할 때, 백도 젖히고 같이 젖힐 때, 이제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백이 돌려칠 때 따야 된다. 놓고 놓을 때. 자, 여기를 잡으면 이걸 축으로 잡으면 되고요. 백이 여기를 잡으면 일로 축으로 잡으면 된다. 돌려치기. 축이 안될것 같지만, 요게 이렇게 연단수로 축이 된다. 그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요렇게 치고 나갈 때 젖힐 때 여길 젖힐 때 백이 이걸 잡으면은 축으로 잡으면 되고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백이 여길 끊으면 놓고 돌릴 때 나가지 말고 따먹어서 요것도 축이다. 이쪽을 놓으면은 일로 끊어서 요것도 연단수 축이 된다. 자, 요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요것도 백이 둘 차례입니다. 요거는 백이 둘 차례인데 이거 이두 점을 살려고 이제 빈상각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백이 완전히 망한 모양이죠. 이건 축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백두 최선의 수순을 찾아서 한번 처리를 해보시는데요.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놓고, 놓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제 흑은, 백은 이제 맞보기로 하는 거죠. 흑이 이제 이쪽을 나가면은 이걸 잡을 수 있죠. 단수로. 이것도 축이 됩니다. 놓으면 축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으면 단수치고 요런 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고 얼핏 보면은 이제 축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요런 중반전에서 이런 기싸움을 많이 할때 요거 참고로 잘 알아두세요. 요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백이 입장에서 놓고 나갈 때 놓으면 또 단수치고 놓을 때 나갈 때 흑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잇는다 그러면 이건 축으로 잡히는 거고 흑은 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나가면은 이렇게 축으로 축이 안될것 같지만 이렇게 돌려치기 축으로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요게 최선의 수입니다. 요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익률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이것도 흑에 둘 차례인데요.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대책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집을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흑에 잘 처리해 보시면, 처리 방법을 제가 이제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백도 버티고 나가겠죠. 놈은 나가고, 나가고, 이게 서로 쌍방간 최선의 수입니다. 자, 이때 백은 이제 어떡할까요? 이거를 밀고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백은 이제 이걸 하나 잡아야겠죠. 이때는 흑한테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흑은 일단 한 점을 잡고, 단수를 칠 때, 뻗으면, 이거 끊어지면 안 되죠. 이걸 지킬 때, 이거 단수 치고, 지금 이쪽 사활이 위험하죠, 이거. 이렇게 뻗으니까, 이건 패가 되죠. 여기 놓으면, 뭐, 이거, 치중만 하더라도요. 그쵸? 따먹기만 해도, 치중하고 놓고 따먹기만 해도, 이건 패가 되죠. 여기 놓으면 집어서, 전체 사활이 걸리는 패가 되죠.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두지를 못하죠. 여기서 이걸 잡는다 그러면 단수 치고 또 뻗는 게 있네요. 잡아도 되고 결국 끊어지지 않게 놔야 되는데 이 단수가 너무 아프죠, 선수가. 10집 이상짜리가 선수 처리가 된다. 이건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살았다고 쳐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죠, 중앙을. 따먹으면 뻗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보다는 처리가 잘 됐죠,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행마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행마를 하면은 백이 곤란하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 자꾸 눈으로 읽고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요. 어차피 지금 흑이 둘 차례인데 이거 죽을까봐 그냥 이렇게 잡는 거는 그냥 이렇게 뚫고만 나와도 이 귀가 너무 크죠. 어우, 선수까지 뽑아서 이 귀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이으면 이게 나와서 잡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단수를 치고 이걸 꽉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잡겠죠. 자, 장문도 이런 장문은 여러분 이 돌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를 한번 치고 이렇게 이 돌에 영향을 미치게 장문을 쳐야죠. 그럼 잡을 때 그쵸.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거는 이제 선수가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껴두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걸 젖힌다든지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가 막혀있는 게 선수니까, 철벽이죠, 철벽. 그쵸. 이거 흙을 꼭 여기 둘 필요는 없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귀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을 주위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봉쇄가 돼갖고, 백이 나오는 수는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후수가 돼. 이쪽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쵸? 그 요거에 이제 처리 방법은 무조건 살리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잡을 때 단수를 쳐서 장문을 씌워도 옆에 돌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러면 잡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제 뭐 이쪽을 젖힌다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수군대사전은 요런 책에 잘안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